원기인간 천만사의 강허연을 반사구라고 운경월서를 붓을 삼아 남은 시우를 보낸 최로재상 세 양반. 쓰다가 정막해 부부간 매앉으면 눈이 눈물을 벼락낭따를 자가시 돌굴리듯 하루는 부인이 어떤 말씀이 여범한 고서인 공부자도 이구산입이려 났다 그리니 우리도 정성이나 한번 들여보았으면 부인 정성이 지극해 그리니 마음대로 해보 문박줄이도 못하던 부인들을 심산유곡이 들어가 정성을 들였더니 정성이 지극이면 지생의 감천으로 시집 부인 좋은 꿈 하나씩 얻어가지고 돌아온 그달부터 택이서 밥에선 생쌀내 물에선 학합내 제일 먹고 봉은 식음 덜덜 개살고 심산유곡이 엄수화만 먹고 싶더니 십사기 차기 되니 남산이 점점 높아 오더니 하루는 아기를 낳는데 딸 자식 하나씩 낳았던 모녀였다. 뒷집이 서울리 간디집인 베베 앞집인 노을리 모록모록 자라는데 사람 안 오라고 방긋방긋 웃기더니 애기들 안구나 오르는 대목이었다. 둥둥둥둥 내 딸이야 음하 둥둥 내 딸이 룩은 둥둥둥 내 딸이야 하늘로 뚝딱들을 흘렸더냐 광풍이 펄펄 날아왔나 땅으로 물씬 솟아났더냐 구리 뭉개가 묻어왔더냐 하둥둥 내 딸이 누군 둥둥둥 내 딸이야 포진 강이도 수채이가 니가 되어서 내려를 왔더냐 한수직 녹성잎 내가 되어서 내려를 왔더냐 하둥둥 내 딸이로 둥둥둥 내 딸이야 너무 좋아서 두물타에 호박씨 놀듯한 세월이 열화야 열하면 살 넘어치니 얼굴은 국색이오 비지 않은 사서상경 물릉도 침선방정 능란의 고문대가 아들든 집에서 숙녀 있단 말 듣고 문떨뚝이 전지가 번쩍 밀기 드날더니 허허리 됐던 모양이었다. 이장 받아놓고 이장 빠느지라는데 갑자기 간디집 해뱅이가 하품을 한두 번 아하하함함 하더니 아이고 어머니 나 남아 우글래나 보다 이게 집에 죽 갔단 말이 웬 말이냐 아이고 어째 그런지 몸살인지 태살인지 있기 너무 등살인지 마다 앞이 답살인지 한두 통 아담아 골머리 자식은 아무래도 난 죽을래나 봐 아노드가 멈춰서 자래라 정신없이 하는데 저 아버지 약지러 간다며 눈을 그느스러 하니 미신이 가까운 옛 얘기지만 지부 항천을 갔던 모니였다 일찍 사자 월찍 사자 한 손에 사슬 또 한 손에 명패 들고 내다더니 패백이 문전에 당도더니 패백아 부르는 소리 은근 사철이 진동 흐르는 듯